안녕하세요. 대풍TV입니다. 오늘 영상은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터2 혹은 벙거3에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어서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얼마 전이 아니죠. 한 1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, 간헐적으로 시동을 꺼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시동을 재차 걸라고 할 때, 장시간 주차했다가 시동을 걸려고 할때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. 증상이 어떻냐면은, 시동 키를 넣고 돌리면, 탈탈탈탈탈탈, 이렇게 엔진은 돌아간 소리는 나는데,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, 전혀 연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?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힘이 빠지는 것 같길래 배터리가 오래돼서 시동이 안 걸리나 싶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교환했습니다. 처음에 배터리 교환하고서는 또 그게 뭐가 또잘 맞아떨어졌나 한동안 또잘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. 그러다가 또 한번 또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또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이 가끔 또 일어나고 이게 너무 불규칙하게 일어나서 정부 의사에 가니까 증상이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. 증상이 있을 때 와라 하는데 그 증상이 있을 때는 너무 간헐적이고 그리고 있으면은 시동을 못 걸죠. 만약에 그 시동이 안 걸린 증상이니까 그럼 정부 의사에 가면은 이미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껐다 켜도 다시 또 걸리고 그런 현상이었습니다. 또 증상이 키를 또 이렇게 한번 온 시켜놓고 계속 돌리면 계속 그런 증상이 있다가 또 키를 뽑고 한참 있다가 걸면 또 걸리는 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하다가 정비소에 또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스타트 모터도 갈고 또 연료 필터 연료가 또안 들어오면 될수 있으니까 연료 필터도 교환하고 했습니다. 근데도 또 어제 또 그게 증상이 발생해가지고 아, 이제, 연료 펌프 라인이나 아니면 인젝터, 그거 다 갈았으니까 이제, 그거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서 정비소를 이제 다 갔습니다. 또 포터2가 제 연식의 포터2가 그 사이에 있는 게 한번 인젝터 청소하고, ECU 뭐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? 뭐 이제, 그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, 가서 이제 정비사분께서 요거 시동을 딱 걸어보더니, 시동을 걸어보더니, 이모빌라이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. 내차키 정품인데, 왜 이모빌라이저에 문제가 생기냐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제 키가 리모컨 키입니다. 폴딩 키인데, 순정으로 이제 처음에 줬던 거죠.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, 밀착이 잘안 되고 약간 벌어지고 해서 제가 테이프로 막 감아 쓰고 막 그런, 약간 그런 걸 했어요. 그런데 얘가 보니까 그 덜컹덜컹거리면서 그 안에 보면은 이 이모빌라이저가 뭐냐면 이 차하고 그 키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차 키에 들어있는 고유 암호 같은 게그 차에서 인식을 해서 그게 키가 맞아야지만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건데 인식 그 부분을 인식을 잘안 되니까 접촉이 잘안 돼서 인식이 잘안 되니까. 자꾸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인식을 못 했으면 차라리 아예 그냥 시동키 자체가 탈탈탈탈하고 스타트 모터도 돌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스타트 모터는 돌면서 연료만 차단시켜 주느냐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오해를 한 거죠. 분명히 돌고 약해지고 또 연료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하면서 그런 또 오해를 하게 됐는데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돈도 좀 쓰고 결국에는 리모컨 키를 주문했습니다. 교환하고 암호까지 다 넣어주고 하는데, 5만 원대입니다. 요거를 시동 키를 이렇게 돌렸습니다. 돌리면, 저기 보시면, 여기 자동차 열쇠 모양으로 된거 뜨는 거 보이시죠? 예, 저게 바로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 겁니다. 자동차의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뜨는 게 이모빌라이저라는 건데,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열쇠만 꼽으면 차가 시동이 걸렸잖아요. 근데 이제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열쇠 이렇게 따가지고 뭐 점포 튕기던가 하면 시동이 걸리니까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차량에 고유한 암호 같은 그런 걸 들어있는 칩이 열쇠에 내장되어 있고 이 칩을 차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비밀
그 안에 있는 그 정보가 맞아야지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제 키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 더 덜렁덜렁거리면서 안에가 뭐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. 그랬는데 이게 이모빌라이저가 지금 보시면 안 뜨죠? 예,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얘가 이모빌라이저를 인식을 못하니까 키는 돌아가는데 키는 돌려가지고 탈탈탈탈탈탈탈 하고 스타트 모터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정보가 입력이 안 되면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모빌라이저 작동이 이게 감지가 안 되면 보통 세로도 안 돌아오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이 포터2는 엔진은 돌아가더라고요. 연료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체가 안 돌아갔으면 이런 것도 아마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세로는 돌아가는데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연료가 안 들어가고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. 이모빌라이저라고는. 예,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모빌라이저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키를 새로 맞췄는데요. 이 폴딩 키가 한 5만 얼마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 이제 이 키를 이제 시켰는데 키를 시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키를 받으면 현대 블루 서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차량에 맞게 다시 그 키를 암호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세팅을 해가지고 요 차량 암호랑 그 키에 있는 암호랑 서로 맞아야지 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. 그리고 예비키를 주잖아요. 그 예비키도 보기에는 그냥 열쇠에 뒤에 프라이팅 손잡이만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라이팅 손잡이 속 안에 칩 같은 게 내장이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 산 키하고 예비키도 가져가서 같이 등록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 예비키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키 구멍엔 들어가지만 그 암호가 안 맞으면 이모빌라이저 암호가 안 맞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. 그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요런 게안 맞으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인젝터 있고 배터리 있고 또 어떤 거는 그 연료 리턴 무슨 밸브인가 뭐 걔가 고장 나서 연료가 이물질이 끼어서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필터가 막혀서 안 걸리는 거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모빌라이저 부분은 와잘안 나와 있더라고. 그런 거에 설명은 없더라고요. 저도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외인데 분명히 이 안에 칩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칩이 얘랑 지금 뭐가 이 거리가 아마 있을 거리 같은 게 이게 잘 맞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요키 리모컨 속에서 그 칩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지금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키 한번 보여드리고서 영상 끝마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키 돌렸는데 저 열쇠 또안 뜨죠? 다시 한번 안 뜨죠? 이때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. 어떻게 되나? 예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시동 안 걸립니다. 열쇠 들어왔죠? 한번 걸립니다. 걸리죠? 예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저 열쇠가 뜨는지 혹시 시동이 안 걸리면 저 열쇠 모양이 떠서 감지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연료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펌프 인젝터 뭐그 다음으로 비싼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.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요. 네, 아침에 이어서 포터 2 혹은 봉구 3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시동을 걸려면 배터리에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스타터 모터를 돌려 가지고 엔진을 이제 시동을 걸게 되죠. 아까 아침에 말했던 첫 번째 이모빌라이저가 작동을 해야지 이 모든 시스템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모빌라이저가 작동해야지 시동이 걸리고 이모빌라이저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스타트 모터까지는 돌아가고요.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터2나 봉3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이모빌라이저 작동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야 될게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 전력이 약하면 이게 이제 강하게 돌려줘야 되는데
시동을 엔진을 강하게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압축력이 세게 생기지 않아 가지고 예,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집니다. 그래서 배터리 전력이 떨어지면 탈탈탈탈탈탈탈탈탈 하다가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.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, 일발이 안 걸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연료 필터입니다. 연료 필터는 이제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빨아 올려서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정화시킨 그 연료를 가지고 시동을 거는데, 이 필터가 요즘에는 커먼레일이고 압축을 해 가지고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직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필터가 아마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, 그렇게 봐야 됩니다. 이게 물 같은, 예전에는 드레인 코크라고 가지고 물 빼는 것도 달려 있었고, 그 필터가 좀 예전에 좀 엉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지간히 수분기가 약간 있어도 시동도 잘 걸리고 엔진에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. 불안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요즘에 커먼레일은 압축을 하기 때문에 물은 압축이 잘 안 됩니다. 만약에 그 압축 장치로 수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압축 펌프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 수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걸러냅니다. 그래서 보통 3만 4만에서 한번 필터를 가르라고 되어 있는데, 겨울철에 보통 원래는 3만 4만인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필터가 바깥 외부로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바깥에 바로 보여요. 그래가지고 한 영하 10m 정도 되는 그런 기온이 좀 오래 가는 며칠씩 되고 막 이러면은 아침에 그 필터 안에 수분기가 좀 있으면 이 엉겨가지고 엉겨버립니다. 그냥 살얼음 같이, 샤베트처럼 살얼음 같이 안에서 이렇게 반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그렇게 반죽처럼 돼버려가지고 연료가 제대로 통과를 못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. 보통 때는 괜찮고 한 10몇도 막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필터를, 그런 날에는 이게 정비소에 다니는 형이 이제 얘기해 줬는데, 그 필터를 교환하러 그런 날 많이 온다고 해요. 시동이 안 걸려서. 그래서 보통 주행을 많이 하시면 필터를 꼭 3만 아니더라도 겨울 올 때, 겨울이 이제 오면은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나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좀 당혹스럽잖아요. 그리고 나서 점검하는 게 이제 연료 펌프. 연료 펌프도 아마 포트2하고 봉고3도 아마 저하 펌프가 있을 겁니다. 이제 연료 탱크에서 1차적으로 빨아올리는 그 필터에 스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거름망 같은 게 아마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, 보통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, 농가에서 쓰다 보면 기계 같은 거 넣으려고 기름 사와가지고 보관하던 거나 이런 거 남았던 것도 차에다 넣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간혹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농기계센터에서, 농업센터에서 기계를 빌려와서 써야 되는데 기름을 미리 이제 말통으로 받아다 놔요.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, 왜냐하면 농기계는 속도가 느려서 주유하러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미리 이제 한 두 마리나 세 마리 뭐 이렇게 받아놓고 채워서 보내고 남는 건 제 차에다 그냥 넣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,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이제 수분이 생기기도 하고, 통에 이제 좀 뭐 이물질 같은 게 아무래도 통이 주유기처럼 관리는 안 되기 때문에 쓰다 보면 또 통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이너 같은 걸 막히기도 합니다. 그러면 애당초 그 빨아들이는 데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기름이 안 들어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. 그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압축이 잘 안 돼서 기름이 잘 안 뿜어져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, 인젝터가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, 뭐 그 기름을 리턴 뭐 해주는 뭐 그런 밸브가 있다는 것 같아요. 인젝터에 그런 게 그런 쪽에서 고장나도 그렇고, 뭐 이제 그 이상 내면은 이건 좀 복잡해지죠.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거고, 이거는 어차피 정비소 가서 하셔야 될 거고,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하고 연료 필터, 그리고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모빌라이저 이거 체크하는 것 정도. 네. 특별히 키가 폴딩 키가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막대 키에 프라틱 손잡이 달린 거는 뭐 고정식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고장날 일이 없는데, 폴딩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덜렁덜렁 쓰다 보면은 이게 부셔지고 해서 이게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면은 안에 이제 그 이모빌라 칩이 또 떨어져서 덜렁덜렁거리다 보면은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,
제너레이터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겁니다. 아예 고장 나버리면 아예 충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고장 난지 대번에 아는데, 이게 약간 그 열화된다고 해야 되죠?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와서 어중간하게 충전이 되면서도 또 방전이 되고 약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애매하죠? 그러면 이제 정비소 가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딱 하면은 괜찮은데, 또 이게 또 정상으로 나왔다가 또 달리다 보면 또안 그럴 때도 있고, 또 스타트 모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.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이나 이런 거,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카본 같은 때 같은 거에서 제대로 접촉이 안 돼서 브러시리스 모터가 아니잖아요. 이 모터에 보면은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 그냥 기본을 편하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가지고 그 전동기 자석이 돌아가는 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NS극이 발생해서 그 밀어내는 원리거든요. 근데 이게 회전을 하면은 그 방향이 바뀌잖아요. 그래서 이 뒤에 축에다가 축을 끊어 가지고 정류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카본 브러쉬를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항상 같은 방향에서 극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정류가가 돌아갈 때 탁탁탁탁탁 이렇게 접촉이 되게 그렇게 끊어놓는 게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카본 브러쉬가 오래 쓰다 보면은 마모돼서 그 가루 같은 게 그런 게막 모터 안에 막 시커멓게 끼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그 이제 접촉이 잘안 되는 거죠. 그런 데가 마모도 되고 정류자 자체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충전이 안 나오는 거죠.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니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건선 있잖아요. 모터가 전선 모터는 이제 그 전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선 감아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부하 걸렸거나 그래서 열이 발생해서 열화돼가지고 제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스타트 모터 같은 경우 이제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시동을 못 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스타트 모터 갈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해보니까 증상이 똑같더라고요. 그냥 스타트 모터 값이 한20 얼마, 23만 원인가 뭐 공인까지 해서 했는데 괜히 지금 거의 한 26, 7만 원 그런 헛돈만 내버려 둔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먼저 요거 이모빌라이저 요거 키 들어오는 거불 들어오는 거꼭 확인해 가지고 하셔야지 헛돈 안 내밀고, 그 다음에 배터리, 그 다음에 필터, 그리고 그 이상은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이상은 정비소 가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릴 때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요게 이제 사제 케이스를 구입한 거고요.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요 하얀 한게 보이시죠? 이 하얀 한 거를 빼내시면 저 안에 자석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. 그거를 요 모양에 요 톰이 맞게 딱돼 있습니다. 그 모양에 맞게 넣어주시고 요 하얀 거를 끼워주십니다. 요게 그 이모빌라이저 그 감지하는 그겁니다. 거기 그리고 키를 껴주시 요거 이제 기판을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기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되고요. 그러고 나서 요 키를 이제 폴딩 시키려고 하면 요 키를 끼워야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프링에 이렇게 돌기 여기 보시죠? 여기 뾰족하게 나온 거 여기에 요 아래쪽으로 가서 걸리는 겁니다. 그리고 요게 이거 있고요. 그러면 키를 이렇게 들어가겠죠, 이렇게. 그러면 얘를 넣어주시고 이 돌기가
튀어나오게 이렇게 넣어주십니다. 그래서 스프링을 여기다 걸고 아까 그 돌기 여기 요 나와 있는 게 아래쪽이죠. 이렇게 넣고 여기 홈이 있거든요. 홈에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 스프링을 이렇게 끼워주십니다. 끼워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 누르면은 자동으로 폴딩이 튀어 올라오잖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안 올라오겠죠. 폴딩이 튀어 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놓으면 나중에 튀어 올라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감아줍니다. 감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그 감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. 이 상태로 홈에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. 그러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열쇠가 바깥으로 열려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.